동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년 A교의 문란에 나와 있고요. 저자 미상 1902년입니다. 동가문주라고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동가문주 한글에는 동고 10개, 달걀 20개, 표고 2, 서기 2대, 모기, 황화, 각 5냥, 고추 1대, 파 2뿌리, 목두가루 5대, 잣 1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화주 음식 방문 저자 미상이고 고종 말기에 간행되었습니다. 동화주 동과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걸 복용하게 되면은 좋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가장 좋은 동화를 골라 윗부분을 도려내어 속을 파낸다. 2. 술로 버무려 동화에 담고 베어낸 꼭지를 다시 맞춰 덮는다. 3. 틈이 없게 밀을 녹여 홍에 두었다가 잘 익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은 해동 잡록이고 권별이 작가이면서 17세기에 작성하였습니다. 동양주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동양주를 읊은 시에 병에 가득한 신선주를 동양이라 하는데 사람을 취하게 하는 향기 이상도 하여 담담한 춘당에는 개수 나무의 그림자 어우러지고 영영한 새벽 이슬은 난초의 향기를 적셨다 해서 해동참록에 동양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동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저자 미상이고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동양주고요.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술과 고기를 하동 부원군 정인지, 봉원 부원군 정창손, 남양 부원군 홍달손의 집에 내려주었는데 정창손은 술을 마시지 못함으로 동양주로서 내려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동양주 양촌집 권근 14세기 동양주 동양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병에 담은 술을 동양주라 하는데 꽃다운 향취 유다르게 취하느나 담담한 봄 하늘의 달빛이 몽롱하고 함초롬한 아침이슬 난초향기 풍기네 맛봄이 점점 아름다움 많았는데 마신 뒤는 비로소 취향이 있음을 알겠네 천상의 수타가 이보다 나을는지 이제부터 자아상을 부러워 안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주 음식 디미방 안동 장씨 1670년경이고요. 동양주로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백미 도대 장말하야 이렇게 해서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백미 도대로 해서 만든다까지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1.
백미 두 대로 가루를 내어 구멍떡을 부드럽게 만든다. 2. 구멍떡을 삶아 식히고 누룩가루 두 대를 섞어 둔다. 덧술 1. 3일 만에 찹쌀 두 마를 여러 번 씻어 물을 뿌린 다음 쪄서 익힌다. 2. 식기 전에 밑술에 섞어 넣는다. 여름에는 중탕하여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양주 수은 잡방 김유 1500년대 초 동양주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백미 한 대를 여러 번 씻어 가루를 낸후 구멍떡을 만든다. 2. 누룩 두 대를 섞어 담는다. 덧술 빚기 1. 찹쌀 한 마를 여러 번 씻어 푹 찐다. 2. 끓는 물한 말과 섞어 풀어식힌다. 3. 다음 앞서 만든 밑술에 섞어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정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동정춘이고 원문입니다. 흔쌀 한 대를 해서 하나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흔쌀 한 대를 가루내요 이렇게 해서 번역문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1. 흰쌀 한 대를 가루내어 구멍떡 3개를 만들어 물한 사발에 삶아 식힌다. 2. 누룩가루 한 대를 고루 섞어 떡 삶은 물채 항아리에 담는다. 덧술입니다. 1. 봉한 지 4일 후에 찹쌀 한 마를 쪄 식혀서 1과 한대 버무려 독에 넣는다. 2. 익거든 주조에 올린다. 짠물과 새 그릇은 크게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와 및 도구는 주조, 독입니다. 동정춘,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동정춘 만드는 방법 정통식품명이고요. 원문은 동정춘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네, 번역문입니다. 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 백미 한 대를 가루내어 구멍떡 3개를 만든다. 2. 물한 사발에 구멍떡을 삶아식힌다. 3. 삶은 구멍떡에 누룩가루 한 대를 섞어 떡 삶은 물과 함께 항아리 담는다. 4. 항아리 주둥이를 단단히 밀봉한다. 덧술 빚기입니다. 1. 4일 후에 찹쌀 한 마리를 쪄서 식힌다. 2. 찐 찹쌀에 앞서 빚은 밑술을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 3. 발효되면 주자에 올려 버린다. 날물이나 새로 만든 그릇에 닿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기기는 항아리 주자가 되겠습니다.